11년 배중입니다. 빗장에서 네가 사람 새끼냐고 질문받는 것도 이제 익숙합니다. 맞습니다. 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전적이 아니죠. 하도 지다 보니까 이젠 지는 거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게임이 끝나고 패배 시그널이 안 뜨면 뭔가 이상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발기를 했는데 사정을 안 하는 느낌.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 판은 꼭 이겨서 연패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아니, 꼭 끊어내겠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아무리 족 같아도 포기하지 않는 남자지잖아요. 하하. 어디 뭐 11년 패중이라고 사람 조스러구나 본데 나 그렇게 쉽게 갱당하는 사람 아니다. 그분님 이젠 좀 와주실 수 있잖아요. 11년 패의 장점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굳이 한 가지 뽑자면 이렇게 상대 정글한테 무한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상대 정글도 게임 시작 전에 봤겠죠. 제 화려한 전적과 승리를, 그리고 불화를 닥치며 소리쳤겠죠. 승내카, 저 실새끼를 공략하는 게 이번 판 승리 요인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리신님? 저는 이미 하루 11년 딸도 해본 사람이에요. 11년 패요? 저한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제발 와달라고. 리신 7분에 탑4번이나 찌르는 동안 곡배기 한번 비추고 길 먹고 가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18 또 딴 데 가지 말고 탑 한 번만 재발아달라고. 11년 패의 장점이요. 아까 말했듯이 상대 정글한텐 무한한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정글한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고요. 핑을 찍어도 이미 차단이랬는지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이게 좋답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똥을 싸도 우리 팀 10새끼들은 아머 11년 패탑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듯이 쳐다보거든요. 너무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와드나 좀 하고 적당히 죽어라든. 제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생존 핑백핑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우리 팀 탑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게임에 임한다니까요. 탑으로서 너무 행복한 삶 아닌가요? 하하. 이게 웬 떡이야. 와, 미신을 자르고 해도 이렇게 된다고? 아니, 이런 섹스한 급부를 봤나? 역시 탑에 안 오신 이유가 있으셨군요.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깐. 하하. 좋아요. 이거 후방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파이팅 하자고요. 상대는 바로 치는데 수호님은 물봉딸 야무지게 치고 계시네요. 11년 패의 장점이요. 저런 트롤러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마커가 나서 싸우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죽늘어진 제 고환을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생기 없고 존재하는 목적도 없는 제 고환 두 짝을 많이 쳐다보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제 분할과 종종 대화하곤 합니다. 하하. 또 좋네요. 이제는 이쯤 되니까 이기길 바라는 게 뭔가 사치처럼 느껴지네요. 제가 언젠간 여자친구 생기기를 기대하는 느낌이랄까요. 12연 배 찍었으니까 얼른 녹화 끄고 제랄부와 아까 다 하지 못한 담수를 마저 나눠봐야겠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실버까지 강등당해서 제 귀염둥이들이랑 밥좀 가서 행복 놀이나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아니다. 그냥 외치지 말죠. 12연 배가 모자랐다고 섹스야 섹스는 야스 오브 모차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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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